배우 김선호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TVN 토요일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통해 인기몰이에 성공하며 그 누구보다 화제성 높은 남자 배우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김선호는 데뷔 13년차 중견 배우라는 사실,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연극 무대를 거쳐 대세 배우로 거듭난 김선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2009년 연극 뉴 보잉 보잉으로 데뷔한 김선호의 드라마 데뷔작은 2017년 KBS2 김과장으로, 그는 국중 경리부 막내 사원 상상태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KBS2 최강 배달권에서 비상을 꿈꾸는 버림받은 재벌 3세 오진규 역을 맡은 그는 두 번째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연기를 보이며 일찌감치 서브 남주병을 유발했습니다. 오진규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철없고 상처가 많은 캐릭터로, 김선호는 보호도 본능을 유발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MBC 투캅스 2017에서는 마성의 사기꾼 공수창 역을 연기해 2017년 MBC 연기대상에서 신인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선호의 첫 주연작 MBC 단막극 미치겠다 너 때문에 첫 미니시리즈 주연은 으라차차 와이키키2로, 긴 연극 배우 생활과 달리 드라마 데뷔 후에는 짧은 시간 만에 주연 자리까지 거머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김선호라는 이름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건 TVN 스타트업으로, 김선호는 서브 남주였음에도 역대급 서브 남주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SNS 팔로워 수도 62만 명에서 두 달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KBS2의 예능 1박 2일 시즌4에 합류한 김선호는 예뻐로 활약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선호가 갯마을 차차차로 더 큰 날개를 달았습니다. 신민아와 꿀 떨어지는 로맨스 케미스트리로 여심을 저격하며 연일 화제성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데뷔 12년 만에 값진 성과를 거둔 김선호. 그러나 대세배우라는 타이틀에는 그만한 책임감이 따르죠. 대세 가도를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더욱 조심성을 기해야 합니다. 김선호가 지금 인기 그대로 롱런하는 배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